어제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 순 매수세 입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2포인트, 0.1% 상승하면서 2184.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2200선을 넘어섰고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2200선을 상회한 것이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 반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3.73포인트 0.5% 상승하면서 75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60억 원 순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외국인도 114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678억 원 순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각각 970억 원, 159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98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플랫폼 관련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한번 4%에서 2%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현대차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종목별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이 4.6%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 LNG 해상터미널 수주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쌍용 자동차도 18%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선,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운수장비 섹터가 1%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기계 섹터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 의약품 섹터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젠, 시젠이 3%에서 4% 강세를 나타냈고요.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4%에서 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보다 2원 30전 내린 달러당 1204원 80전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상황 점검해보고요. 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증시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장 나스닥도 좋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우가 많이 좋으면서 네. S&P 500가 연초 대비 이제 제로 0.00이 됐습니다. 예. 결국은 낙폭을 다 만회해서 어제부로 이제 연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고요. 어제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 관련된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항공주라든지 소매업종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예. 움직이는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로는 펀더멘탈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변화 플러스 유동성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 상당히 그런 낙관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혹시 예. 관련된 좀 내용, 좀 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 예. 아시겠지만 네. 보통 지금 이익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익과 대비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높아서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 지표는 제가 갖고 온 거는 시장의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과거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예. 거고요. 제가 파란색 선을 좀 두 개를 쳐놨는데 위선이 현재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 고점 대비로는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감안해서는 고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이제 싸 보인다 할 수가 있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2008년도의 그런 저점까지 수준으로 보면 아직은 좀 더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비해서는 공급된 유동성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지 못해서 그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비싸다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2008년과 비교를 하느냐. 지금 M2 기준으로, 그 유동성 기준으로 보시면은 2008년에 2배 이상을 공급을 지금 시장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만으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또 우려들, 이것이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시장의 지수 자체는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과 기업 이익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역대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이 지금 빠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빠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V자 반등을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과거에 2000년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주가 이익이 수평으로 가는데 주가가 급반등했을 때는 결국은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같이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놓고 보시면 완전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이것이 이제 현재의 주가가 맞다라고 보려면 이익이 급 V자 반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게 기대감하고 유동성의 힘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좀 갭이 메워지려면은 정말 경기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지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시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잠시 저희가 유동성과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는데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아직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도 좀 소폭 안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2만 가까운 확진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소위 경제 재개가 시작됐을 때 이런 다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V자 회복이 아니라 로켓 지금 회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미국의 고용 사태라든지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기대하는 그런 이제 간만에 희소식이 왔고요. 그건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걸 자꾸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바이든과의 그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젯밤에도 나왔지만 원래 저번 4년 전에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공화당 내의 그런 오래된 지도자들이 지지 철회 성명 이런 것들을 국무장관도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 성명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상당히 기다려지던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주말에 나왔던 그런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좀 애드벌룬 띄운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좀 지표 좀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진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대비로 이제 조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14.7%에서 5월 달이 13.3% 레벨로 이제 소폭 내려왔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에러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랑설래가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직업을 잃고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에 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레벨로 봤을 때 이러한 높은 실업률이 가파르게 V자로 역 V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실업률이 높은 건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좀 더 걱정되는 건 이런 이제 실업률이 좀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나
정치권이 미국의 네. 정치권이 오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주식시장이 워낙 좋고 실업률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런 걸로는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이 제공한 그 재정 부양책이 예,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회색이 좀 남아 있는 돈이고 파란색이 다 쓴 돈입니다.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가 지금 9주 대략 7월 말이면 돈이 다 고갈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새로운 실업률과 관련돼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현재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는 7월 말까지 고갈될 이것을 대체할 그러한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추가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 이것이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리스크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또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코스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차장님 오늘장도 이런 분위기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위를 보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뒤를 돌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으로, 호재적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시장이 말을 해줄 겁니다. 즉, 시장이 후퇴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깨에서 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가 꼭지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바로 오른쪽 어깨를 지난 바로 왼쪽 어깨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충분한 이런 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굳이 뭐 밑을 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 여전히 경기 민감주나 이런 주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매수세가 옮겨붙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업종으로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 아마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MLCC, 고사양 MLCC의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MLCC가 얼마나 좀 팔린지라고 많은 질문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상황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MLCC가 턴이 됐다는 말은 휴대폰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바닥을 찍고 휴대폰도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완만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흐름들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MLCC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기다렸던 분들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직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런 상승의 이런 즐거움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실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높은 이제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제 먼저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는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면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동성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매번 실패했었던 외국인 기관들만 항상 웃고 있었던 것에서 이번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유동성이라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은 위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선절 라인을 잡고 꼭 어떻게 보면 지금도 대응하시는데 그렇고 늦은 시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3%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2191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56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그룹주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주들 행보를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 오늘 0.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0.9%가량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과 67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네스케어 0.9%가량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가 98,400원이고요. HLB는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도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시젠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려면 뭔가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재정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그 밖에 또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예. 관련된 것들은 그 구무밴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구무밴드. 예, 무슨 말이냐면은 느리면 느릴수록 예. 위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닝, 그러니까 이익과 관련돼서 과거와 비교해서 갈 수 있는 레벨보다는 네. 결국은 유동성을 충분한 유동성 하에 결국은 바라보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가치 평가를 해줄 거냐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뭐 그러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 PR 10배도 어려웠지만 어떨 때는 20배도 아깝지 않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갈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구무밴드라고 예, 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가 그만큼 또 무섭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지금 저희 고민은 아까 이제 언제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언제 들어올 거냐. 그렇죠. 또 이제 사실은 또 이거 지금 이미 이걸 다 취하신 분들은 언제 팔 거냐에 대한 예,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과거에 요건 이제 그 유동성과 관련된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네네. 해놨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유동성과 관련돼서 지수하고의 괴리는 사실은 유동성이 항상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고 대략 8개월 후부터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S&P 500랑 미국의 M2랑 그거 관련된 채권과 지수의 시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냐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짧은 쪽에 이제 색깔 자체가 지금 S&P 500고 YY 증가율이고 지금 아주 많이 솟은 게 이제 유동성입니다. 아, 조금 더 짙은 파란색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지금 유동성이 그러니까 보통 8개월 정도 먼저 선행한다고 과거의 트렌드가 맞다고 치면은 네. 현재 지금 그 시장이 V자 반등을 올린 것은 이미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라올 8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올라올 유동성 그런 흐름을 미리 선반영한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것이 같은 똑같이 반영한다면 또 과거처럼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지 옆으로 기었다가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은 다소 좀 급격하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충분히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과거의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예. 충분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시한, 기회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후속적인 재정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네요. 조정이 다가올 기간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의 그러한 재정정책이 본격화되기 어려운 게 이미 민주당이 3.7조 원대의 그런 경기 재정부양책을 이미 그러니까 통과시켜갖고 예. 상원에 올려보냈지만 예. 이게 그 미국의 그 정치 상황을 아시겠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민주당에서 올린 것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뒤로 갈수록 7월 이후로 갈수록 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의 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정부양책을 선뜻 공화당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재정부양책이 적시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다. 아직은 불투명하군요. 맞습니다. 예.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 간밤에 7월 인도분 WTI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감산해왔던 부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오펙은 합의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물론 탑3 안에 드는 전 세계의 그러한 그 메이저 석유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도와줘야만 사실은 감산의 효과가 나타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까지 작년 내내로는 러시아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그러니까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 국가에 할당된 감산 수준이고요. 검정색이 이제까지 두 달 동안 감산을 실제로 이행했던 겁니다. 결국은 저 차이만큼이 더 많이 생산이 됐다라는 예. 얘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사우디가 좀 화를 내게 한 그런 좀 이유고요. 사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 다른 데들이 감산에 본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강하게 다시 생산을 하겠다. 원래대로,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전체 시장이 다 같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나 나이지리아가 감산에 이제 동참을 제대로 하겠다, 밀린 숙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라크는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 적자가 이제 그러니까 중동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반적인 국가들이 상당히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이라크입니다.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에서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5%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그렇지만 GDP의 90% 이상을 석유 수출로 메꾸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도 빠지고 감산하라고 하니까 이걸 곱하고 나면은 사실은 재정 적자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제 그 유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도 이라크가 감산 이행하겠다고 동의는 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감산 이행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 변수가 또 증시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충분히 만약에 이 상황이 좀 예. 극단적으로 와서 사우디가 만약에 재증산으로 나선다면 다시 유가는 급락할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상황 좀 여쭤볼게요. 장중에 2200선 돌파가 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6월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단 하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동성 장세는 고무 밴드라 예. 이제 고무 밴드. 예. 예. 상당히 이제 그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 상당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 이제 레벨 절대적인 레벨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상단이 뭐 완전히 뚜껑이 열려 있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동성 때문에 와 있지만 그렇지, 예.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나오는 말씀드린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느냐에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저는 그렇게까지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위로 한 5% 정도? 위로 5% 정도. 네. 예. 자,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상단을 조금은 그래도 열어두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제한적인 상승폭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게 이제 그 연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FOMC. 예, FOMC에서 사실은 연준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도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보는 현재 알겠습니다. 시각. 알겠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글로벌 증시를 상승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개장과 동시에 22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또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호가 보셨다시피 국내 증시 또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과 더불어서 유동성 장세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경기 지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아직 집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1% 상승세입니다. 지금 2200선을 재차 돌파하고 있습니다. 2206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4% 상승으로 756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세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나흘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상승 출발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7% 상승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일까요? 오늘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0.7% 상승세, LG화학이 1% 상승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 2% 강세입니다. 5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역시 2.6% 상승세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상승으로 나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9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0.7%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과 시젠도 역시 2% 하락, 또 약과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0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 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 14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에서는 매도 우위, 그리고 의약품과 화학 섹터에서는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5억 원가량 순매수죠. 개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도 111억 원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달러 환율입니다. 7원 80단 떨어지면서 119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 달러 환율이 사실 1200원 선은 붕괴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현재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추세선을 이탈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제가 계속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는 펀더멘탈 이슈로 놓고 보면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펀더멘탈 그런 달러 가치로 보면은 빠지는 것이 맞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달러는 위험한, 그러니까 소위 안전자산
효과가 가장 커서 예. 역으로 말하면 현재 달러의 약세는 거꾸로 말하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이나 또 이머징 그러니까 신흥국과 관련된 그런 채권들 예. 소위 그 지역 통화 로컬 커런시로 거래되는 이머징 그 본드들이 국채들이 이제 그 펀드플로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랩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로 가고 위험자산에 가장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이 신흥국 쪽의 통화들이고 예. 그것들이 지금 신흥국의 통화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들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SDS, 뭐 삼성SDI까지 일제히 상승세인데 이게 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소식이 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냥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양상인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사실은 그 감옥에 있었던 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그 기간 동안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코스피를 상당히 아웃퍼폼을 그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네. 방향성은 같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들의 그런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흐름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거대 그룹의 사실 그 경영 자체는 이미 이제 시스템 경영으로 네네. 이미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한 구속 여부가 주가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캐털리스트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은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 뭐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 이런 섹터들 강세가 나타나는데 뭐 키마추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경기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금리에도 이제 사실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충분히 V자 반등을 냈고 지금 레그드 되면서 이제 후행하면서 지금 장기 금리 자체도 지금 오름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 하나를 좀 띄워놨는데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와 금 비율입니다. 이게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빠지면 안전 선호 현상이고요. 구리하고 금은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상품 쪽. 그러니까 구리는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이라 아, 두 개를 예. 나누면은 이것이 빠진다는 얘기는 구리가 빠지고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고 예. 거꾸로 이제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비율을 보통 많이 보는데 이걸 같이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게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방향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측에 다 짧은 기간을 놓고 보시면 이것이 결국은 구리 금 트렌드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장기 금리가 이제 우상향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채권을 좀 팔자라는 얘기가 되고 역으로 이제 경기 민감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충분히 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자체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거는 경기 민감 산업재 이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오고 있다라는 해석의 선행 지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보통 주가 금리가 보통 경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 예. 경기 개선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의 또 예. 스타일 변화가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구리와 연동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이고 네. 중국과 연동돼 있는 산업들을 보시면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이 예.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수익률 최근 또 추이를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매주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예. 이제 이게 그 상위 26개 업종을 상위 하위로 좀 나눈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업계 연초 대비로 놓고 보시면 우리가 늘 익숙한 이제 건강관리 IT 가전 소프트웨어 운송학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1개월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대표적으로 조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IT 가전,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자동차, 예. 그다음에 에너지, 은행 뭐 이런 대표적으로 저희 경기 민감하고 금리에 민감한 그러한 저희 소위 가치주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아웃퍼포먼스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면 이쪽 업종의 계속 현재의 추세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좀 진입시점을 고민하고 계시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경기 민감주, 가치주 쪽으로 눈을 돌려도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배당을 충분히 여유 있게 주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 적어도 그러니까 배당을 내가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향후 이제 상승의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또 대부분 배당주들입니다. 배당, 예.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종목을 고르시면 성과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미국 FOMC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도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아까 차트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준비된 것이 좀 뒤로 안 움직이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0에서 25BP 사이의 미국의 그 FOMC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는 네, 그런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예측이 예. 거의 90%가 넘습니다. 동결을 예상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원래 지금 파월 총재가 계속 여느 총재가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렇죠. 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향후 봐야 이 FOMC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 또는 수익률 곡선 제어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거냐의 네. 여부가 이제 첫 번째 하나 중요하고 예. 이게 왜냐하면 장기 금리 흐름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드 커브 컨트롤을 도입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단기를 컨트롤할 건지 장기를 컨트롤할지 또 가이던스가 나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 좀 더 큰 그림으로는 연준이 현재 바라보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먼저 가 있는데 연준의 기대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좀 시장의 일종의 좀 충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체크포인트 YCC 그리고 미 연준이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치 두 가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시장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210선도 돌파했고 코스닥도 지금 754포인트, 755포인트까지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그 출연자분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네. 현재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즐기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유동성은 아무도 지금 사실은 앞에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충분히 한 번은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너무 지금 이미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한 상태라기 예.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 중에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양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네이버입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흐름 굉장히 좋죠. 이 가운데 삼성 SDI도 2.8% 상승이고요. 네이버 SK하이닉스도 일제히 상승입니다. 현대차 아모레퍼시픽도 1% 내외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아차 포스코 LG와 KB금융도 순매수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주도 많이 매수를 했네요. 기아차 오늘 상승이고요. 포스코는 오늘장에서 지금 가격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 KB금융, 한진칼까지도 일제히 1% 내외 상승세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 기관은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내놨는데요. 이들 종목만큼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도 2% 강세,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역시 상승입니다. 전기전자 섹터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밖에 두산과 금호석유, 삼성생명도 기관 승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세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역시 오름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지금 1%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208선이고요. 코스닥 0.2% 상승으로 754.8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9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